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감사원이 문재인에 대한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서면 질의 내용은 자, 이 문재인이 공무원이 억류되어 있다고 보고받던 그 시점과 그리고 공무원이 최종으로 피살됐을 그 시점 그 사이는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난 뒤에 3시간 동안 뭘 했냐 요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3시간 동안 문재인이 지시를 내렸거나 그리고 구출하라거나 아니면은 북한 쪽과 한라인을 통해서 우리 쪽 국민이니까 돌려보내라 라는 조치만 했더라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에게 물으려고 했던 가장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감사원의 문재인에 대한 서면 조사는 이 이대준 씨의 표류와 피격 그리고 월북몰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9월 달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관련해서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 씨의 북한 표류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살해당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 또 추락 후 표류 추정이라는 최초 판단을 뒤집고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감사에 착수하면서 최초의 보고 과정과 절차 그리고 업무 처리 적법 또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은 문재인이 최초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는 9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이대준 씨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입니다. 9월 22일 그러니까 낮에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3시간 뒤인 6시 30분쯤 문재인에게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이런 우리 쪽에 공무원이 억류돼서 거기 생존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보고 내용으로 보면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감사원은 문재인이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 즉 오후 9시 40분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질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원래 발견된 것은 3시 30분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것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6시 30분에는 문재인에게 보고가 됐고 그리고 9시 40분에는 자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보고가 되고 난 뒤에 약 3시간 10분 만에 총살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와 안보실 인사들이 남북 간의 통신선 단절 등을 이유로 북한 만행을 막기 힘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당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연락할 수 있었으면 연락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하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우리 해군도 있어서 그래서 해군이 출동하면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의식해 김정은에게 지금 뭔가 계속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답방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으로, 구조에 소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 피살에 이르게 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자, 이 문재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우리 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9월 22일 밤 10시 30분에 입수를 했습니다. 약 10시간 뒤인 그 다음날 오전 8시 30분쯤에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다 끝나고 구조가 이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날에서야 자, 대면 보고를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 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맞나? 자국의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서 북한 해역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생사 확인한 시점 거기서부터 지시만 내렸더라면 3시간 동안이나 충분히 살아있었는데 구할 수도 있었고 또 북한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게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에게 묻는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 오전 1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장관 긴급회의에서도 문재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당은 이 같은 늦장 대처가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송출되었던 문재인의 유엔 연설 녹화본인데, 이것 때문에 늦장 대처를 한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은 한반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억류되었고 총살을 당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유엔 연설 이미 녹화해놓은 것 같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뭐 평화를 추구하고 북한도 비핵화를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 완전히 거기 찬물을 끼얹는 우리 공무원을 피살하고 거기다가 시신까지 훼손했던 이런 상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밖으로 알리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감사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달라 하는 감사원의 감사 질의서를 아예 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가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서 특정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월북 결론을 내렸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초 상황 판단이 이틀 만에 바뀌는 과정에 문재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북으로 바뀌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의 이러한 그 동의, 안목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도 감사원이 밝혀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올해 7월 달에 합참이 사건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3일 오전 1시부터 최소 3차례에 걸쳐서 열렸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뀝니다. 정부 입장이 추락 추정에서 다시 월북 가능성에서 월북 추정으로 이렇게 쭉쭉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24일 오전 9시에서 서훈과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서면 보고를 받은 뒤에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했고, 국방부는 총격과 시신 훼손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북이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월북이 추정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북한으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된 게 월북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변하면서, 그런데 올 6월 달에는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2년 만에 그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야 이 해경과 국방부가 그동안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렇게 이 해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감사원은 문재인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보내기 앞서서 지난달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출석 조사를 요구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 올해 7월 달에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검찰에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훈이나 박지원 모두 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문재인의 지시나 역할 언급이 있었냐를 놓고 규명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에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최소 3시간 동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나중에 이 자진 월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시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양산에 있는 문재인에게 질의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문재인은 이 질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야 될 거다. 여기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뭐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무례하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아예 받지를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밝혔듯이 과거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감사원 질의를 받고 답변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자기가 개입되어 있는 중요한 이 사건, 우리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무례하다는 이유로 질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 그리고 야당은 오히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이 감사원의 감사를 이렇게 하는 배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항을 해달라,
저항을 해달라. 이렇게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지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선전선동을 한 것으로 보여서, 자, 여기에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아주 강단 있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라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상황도 아니고, 문재인은 특별신문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법을 어겼으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본인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 이러면 피의자로 적시해서 즉시 강제 수사를 하라, 이렇게 본인이 SNS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어서 그대로 문재인도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의 감사원 감사 거부, 여기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